아시아시. 소통과 화합, 변화와 성장, 새로운 태백. 태백상기 제16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4강전 용인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가 두 경기 연속으로 이 4강전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1차전 고려대학교가 결승에 일단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고려대학교가 전주기전대를 상대로 5대2 해트트릭을 만들어낸 이제 박호민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이제 먼저 이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지금 또 이제 용인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4강 2차전 경기가 또 준비를 하겠는데 네. 또 어떤 또 경기 결과를 통해서 이제 결승전에 가게 될 팀은 어디가 될지 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아, 재밌는 점이 양 팀 모두 8강전에서 용인대는 전주대를 상대로 3대3, 단국대는 홍익대를 상대로 3대3 이 무승부를 거두고 승부차기 끝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또 승부차기에서도 두 팀 모두 5대4로 승리를 하면서 네. 네, 굉장히 또 재밌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4강전에 진출을 했는데 두 팀 모두 1, 2학년 대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유리그 권역별 경기에서나 뭐 모든 웬만한 대회에서 이렇게 4강전에는 늘 이름을 올리는 단골팀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굉장히 또 재미있는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두 팀 중에 특히 용인대는 이 예선을 포함해서 29득점을 올려주면서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6경기에서 29개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재밌는 경기당 거의 5골이에요. 네. 그렇죠. 또 재밌는 부분은 조별 예선 1차전, 2차전에서는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발 라인업을 교체하는 이런 또 과감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경기를 또 치렀는데도 두 경기 모두 대승을 거뒀어요. 네. 네. 이러면 그만큼 굉장한 공격력을 가진 용인대고요. 야, 예선부터 점수를 살펴보면 용인대학교는 4대1승, 6대0승, 6대0승, 5대0승, 5대0승 네. 그리고 8강전에서는 또 3대3 무승부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3골이나 또 넣었습니다. 그렇죠. 무승부지만 3골은 넣는다. 네. 일단은 굉장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용인대고요. 단국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5경기에서 17득점 굉장히 많이 넣었죠. 네, 많은 득점을 보여줬지만 아쉬운 부분은 실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굉장히 또 많은 실점을 가져가면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했을 것인가. 오늘 굉장한 공격력을 가진 용인대를 상대로 이제 실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또 단국대가 준비를 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굉장히 또 오늘 경기 지켜보시면서 이제 재밌게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이제 한 번의 승리로 결승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90분 안에 승부가 날지 승부차기 갈지 또 양팀 8강에서 모두 승부차기 끝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양팀의 경기 승부차기로 가게 된다면 그 점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확실히 두 팀 모두 승부차기에서 실수 없이 모든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낸 두 팀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경기 결과를 이제 가져가게 될지도 충분히 이제 또 승부차기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재밌게 지켜보실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아, 양 팀의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표정은 굉장히 밝아 보여요, 선수들. 네, 일단은 뭐 경기적인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두 팀 선수들이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만 승리하게 되면은 고려대가 기다리고 있는 결승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일단은 이번 경기를 굉장히 또 기대하면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양 팀의 주장들과 심판이 공격 방향과 선공을 정하겠습니다. 오늘 심판은 이태훈 주심, 신재환, 손종식 부심, 박세진 대기심이 오늘 경기를 주관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용인대 선수와 단국대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네, 굉장히 또 두 팀 모두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오늘 경기 이제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경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주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고려대학교와 전주기전대학교의 경기를 이 경기장이죠. 태백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봤을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또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고려대를 만나려면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서로 오늘 경기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고요. 이제 곧 양팀의 4강전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결승까지 한 경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용인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4강전 2차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용인대학교, 오른쪽이 단국대학교입니다. 네, 두 팀 모두 굉장히 많은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끼리의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4강 1차전이었죠. 고려대와 전주기전대 같은 이제 그런 또 난타전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두 팀이 또 오늘 경기에서 수비적인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왔느냐도 굉장히 또 재미있게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용인대학교 지켜주고 올라갑니다.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 측면 최기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뒷공간 패스 공간이에요. 잘 들어갔습니다. 옵사이드 아닙니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 네. 일단 수비가 거둬냈습니다. 일단은 뒷공 터치를 했는데요. 정면에서 일단 네. 볼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뒷공간 침투를 굉장히 또 잘 보여줬던 용인대학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크로스까지 시도를 성공을 했는데 일단은 박스 안쪽에서 좀 잘 막아냈던 단국대학교고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오늘 이번 4강 두 번째 경기도 굉장히 득점이 많이 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환 패스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단국대학교의 스루인. 이번 대회 정말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치러지고 있고요.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 두 팀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 연결됐습니다. 최기훈 1대1 시도하는데요. 지금 막혔습니다. 짧은 패스로 풀어나오고 있는 단국대학교. 연결이 됐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뒷공간 패스 넣어줬습니다. 이 패스가 길면서 골키퍼에게 흘렀습니다. 네, 사이 패스를 좀 시도를 해봤던 단국대학교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길게 떨어지면서 고봉석 골키퍼가 좀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네, 일단은 뭐 두 팀이 전반 초반에 굉장히 또 사이 패스, 뒷공간 패스를 이제 좀 시도를 하면서 상대 이제 수비 뒷공간을 좀 노리는 플레이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4강전을 서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실점이 많았던 부분들을 3실점씩 했잖아요. 물론 3득점씩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갔지만 그 부분들을 조금 많이 좀 공략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양 팀 굉장히 많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특히나 굉장히 많이 맞부딪히는 그런 단골 학교들이거든요. 이번에는 잘 끊어냈어요. 잘 끊어냈습니다. 용인대학교 아하. 패스가 약간 길었는데요. 그래도 볼을 지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또 용인대학교, 단국대학교 모두 이제 경기권에 속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유리그에서도 자주 만나는 팀들입니다. 네. 중앙에서 오른쪽 연결이 됐습니다.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이 좀처럼 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반대편 전환 연결이 됐습니다. 왼쪽 측면 1대1 시도합니다. 수비가 바깥쪽으로 먼저 걷어냈습니다. 네, 잘 막아냈던 남상준 선수고요. 남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신치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또 출전. 이번에는 왼쪽 측면 스텝 오버 이후에 한번 접어놓고 화려합니다. 뒤쪽으로 짧게 빼줬습니다. 그래도 단국대학교가 박스 안에 수비 수조가 많은데요. 여기서 연결됐습니다. 네. 옆금을 박성결이 침투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박성결 선수가 측면에서의 이런 발재간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신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작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을 저런 이제 속도와 저런 이제 발재간 그리고 굉장히 기술들로 좀 많이 이제 극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굉장히 화려한 드리블을 보여줘봤고요. 지금도 뒷공간 패스 넣어줬습니다. 빨라요. 용인대학교. 일단 돌아 나옵니다.
짧게 주고요. 풀어 아, 나왔습니다. 좋아요. 왼쪽을 뚫어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반칙 아니에요. 단국대학교 올라가 보는데요.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중앙에서 반대편 전환. 공간을 넓게 활용합니다. 두 명 사이 들어갔는데요.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반칙. 양정훈이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의 이제 살짝 뒤쪽에서 잡는 듯한 그런 동작이 있었는데 네. 일단 주심은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 왼쪽 측면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이 앞선 경기 고려대와 전주기전대와의 경기에서는 이 전반전에 굉장히 많은 득점이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후반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공격적인 모습을 서로 간에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었던 재밌는 경기가 나왔었는데 네. 일단 두 팀 오늘 이 이제 4강 2차전 용인대와 단국대의 경기도 굉장히 시작부터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선 경기들보다는 조금은 신중하게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약간은 좀 신중하게 경기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굉장히 또 날카로운 패스들, 날카로운 돌파들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이제 골문을 노리기 위한 플레이들을 전반부터 착실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언제 이제 선제 득점이 나오느냐, 어느 팀의 선제 득점을 만드느냐가 사실 오늘 경기에 굉장히 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붙여줬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제쳐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단은 좀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정성호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네, 그 볼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슈팅으로 연결해봤던 양세형 선수였는데 네. 일단 주심은 이제 그런 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양세형 선수는 휘슬이 울리기 전에 찼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축구에서 휘슬이 불린 이후에도 플레이를 이어가면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상 이제 또 경기를 지연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고가 좀 나오곤 하는데 이번에는 슈팅을 가져가는 그런 타이밍 자체가 뭐 실제로 확인하기에도 보통 거의 휘슬이 울리기 직전에 좀 처리를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파울이 확실해 보일 때는 좀 플레이를 멈춰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선수들이 저런 상황에서 또 슈팅에 대한 영점을 잡아보기 위해서 때려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행위를 일단은 좀 비신사적인 행위로 판단을 하죠. 네, 단국대학교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짧게 줬습니다. 다시 이어봤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아까 정면에서 왼발 슈팅까지 네.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과감한 또 슈팅을 보여줬던 김화중 선수인데 이번에는 일단은 뭐 그 전에 이제 용인대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제 킥하기 전에 이제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필을 살짝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주심이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선수들 끝까지 플레이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천천히 뒤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용인대학교. 오른쪽 길게 열어줬습니다. 뒷공간 패스. 수비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게 골키퍼에게. 최연석. 짧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일단 굉장히 또 두 팀이 이제 전반전에 서로가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느 정도 타이밍이 흐르고 나서는 살짝 이제 소강 상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두 팀의 탐색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헤딩으로 떨어뜨려 줬습니다. 경합해 줍니다.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경기 진행. 왼쪽을 돌파해 봅니다. 일단 태클로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이 태클의 태클. 네, 오늘 주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이제 경합 과정에서의 몸싸움 상황들은 파울로 조금 불지 않는 좀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이제 전반전 초반이지만 좀 빠르게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뒷발에 맞으면서 단국대학교에게 흘렀습니다. 왼쪽 측면 한번 접어놓는데요. 이경태 전지 패스.
수비가 높게 뛰었습니다. 수비 헤더 헤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터치를 하지 못했는데요. 김동현 전지 패스 밀어줬습니다. 잘 돌아섰습니다. 돌파 시도합니다. 박스 안쪽 넘어졌습니다. 아 여기서 주심의 판정 페널티킥입니다. 네 지금 위치가 아 이번에는 피킥을 아, 선언을 한 것으로 바깥쪽이군요. 보이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돌파를 시도했었습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위치가 애매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파울이 일어난 위치는 박스 바깥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리가 걸리는 부분이 이제 라인에 정확히 걸쳤다라고 주심은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아닌 프리킥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아 정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입니다. 당국대학교 정말 페널티 박스 살짝 바깥쪽인데요. 그렇죠. 조금만 더 안쪽이었다면은 과감하게 이제 또 페널티킥까지 이뤄질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는데 일단은 박스 바깥에서 지금 김화중이 왼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프리킥 기회 왼발 끝입니다. 선제골 기록하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스코어 1-0. 아 왼발 프리킥이 너무나도 환상적으로 들어갔어요. 네. 네 이 장면은 일단은 용인대 입장에서는 위험 지역에서 첫 번째로 파울을 했던 게 프리킥을 내줬던 게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이었고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각도 왼발 각도 사실은 굉장히 왼발로 차기 좋은 각도였거든요. 네 여기서 굉장히 힘이 실린 프리킥 니어포스트가 아닌 팟포스트를 노리면서 벽을 피해서 들어갔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고봉적 골키퍼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멋진 그런 프리킥이 만들어졌습니다. 야 지금은 김하중 선수가 용인대학교의 골망을 그대로 찢어놨습니다. 그렇죠. 정말 강력한 슈팅이었고요. 네, 찢어질 듯이 강력한 슈팅을 통해서 아 선제 득점을 빠르게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경기 초반에 단국대학교가 웃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 경기도 쉽사리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아 네 굉장히 또 멋진 장면을 만들어주고 아 이장관 감독이 약간 어필을 조금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일단 주심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장면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지는 사실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길게 붙여줬습니다. 펀칭 높게 떴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골키퍼 차징이 네.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정상우 선수가 이제 최연석 골키퍼가 볼을 캐칭을 하는 순간에 이제 방해가 몸쪽으로 방해가 들어갔다라고 이제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 초반에 단국대학교가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은 용인대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적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지 남아 있지만 단국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한 운영 경기 운영을 가져갈 수 있는 플랜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장면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압박을 한번 강하게 가져가 보고 있는 단국대학교 고봉조 골키퍼가 길게 킥을 차줬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재채고 재쳐내고 결정적인 수비. 아 지금 김광희가 팀을 구해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단국대학교의 실수가 나오면서 정성호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찬스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네 여기서 골키퍼까지 재쳐냈는데 네. 여기서 김광희가 이 정성우 선수를 잘 막아냈어요. 그렇죠. 사실 그 전 장면에서 최연석 골키퍼도 살짝 미끄러지는 듯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성우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찬스가 이어졌는데 아, 이 찬스를 살리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단국대학교도 수비에서의 실수는 조심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또 좋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번에도 미끄러졌어요. 네, 왼쪽 측면 연결이 됐습니다. 양정훈 치고 올라갑니다. 스텝 오버 이후에 양정훈 일단 수비가 태클로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지금 단국대 용인대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적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이제 전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처음으로 이 종합운동장에서 펼치는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코너킥 길게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그대로 흐르면서 용인대학교의 골킥. 네, 또 이상혁 선수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8강전 홍익대와의 경기 단국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거든요. 그렇죠. 네, 후반전 이제 추가 시간 직전까지 3-1로 끌려가고 있었던 경기였는데 90분 그리고 93분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승부차기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 만의 골을 만들어냈던 선수가 방금 헤더를 시도했던 이상혁 선수였기 때문에 확실히 용인대 입장에서도 이상혁 선수의 득점력은 확실하게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서 정성호 선수가 팔 쪽에 약간 테이핑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네, 약간 이제 슈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에서 이제 볼을 뺏기고 난 이후에 좀 태클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그 테이핑이 좀 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높게 뛰었습니다. 헤더 앞쪽으로. 계속해서 헤딩으로 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풀어 나왔습니다. 용인대학교 뒷공간 찍어줬습니다. 터치 잘 해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최기훈 크로스 수비 막고 굴자리 됐습니다. 확실히 네. 최기훈 선수가 측면에서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그렇죠. 단국대학교는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잘 네, 아까 태클 장면이 나오는데 네. 네. 다시 한번 이제 테이핑을 감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코너킥 길게 어허.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이번에는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군요. 네, 위험한 장면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최현석 골키퍼의 이런 판단 실수는 굉장히 아쉽거든요. 네. 네, 조금 더 확실한 플레이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장면. 네, 지금 용인대 선수들의 어필은 마지막에 좀 닿지 않았냐라는 어필이었는데 일단은 주심은 골킥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는 이어집니다. 가스 트래핑 이후에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단국대학교. 수비가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스로인. 네, 높은 위치에서의 스로인 찬스를 가져가고 있는 단국대인데 이런 장면들 사실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득점을 만들어내게 된다면은 굉장히 또 좋을 수 있거든요. 네. 확실하게 좀 찬스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다시 전방으로 붙여줬습니다. 수비가 끊어냈는데요. 높이 뜬 공. 용인대학교 길게 롱패스를 선택합니다. 좀처럼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없는 용인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국대에 비해서 엔트리를 굉장히 좀 여유 있게 활용을 한 편이거든요. 네. 자, 반대편 연결이 됐습니다. 양정훈. 여기서 휘슬이 불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핸드볼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네, 팔에 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용인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여유 있는 엔트리를 통해서 좀 최고로 많은 선수들을 좀 활용하고 있는 4강전에 올라온 팀들 중에 가장 많은 선수들을 활용한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어려움일까요? 초반에 단국대학교에게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교체 카드를 가동할 타이밍도 용인대학교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잘 돌아섰습니다. 연결됐어요.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김동현 일단 뒤쪽으로 드리블 하면서 빼줬습니다. 박성결 맞고 나갔습니다. 단국대 스로인.
지금 스코어는 1대0으로 당국대가 앞서가고 있지만 경기 흐름은 치열합니다. 그렇죠. 두 팀 모두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싸움들을 계속해서 이번에는 실수가 나왔는데 네. 다시 한번 또 볼을 잃어버리고 있는 용인대거든요. 상대의 실수를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오른쪽에서 당국대의 스루인 등지고 있습니다.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뒷공간 패스 좋은 터치 보여줬습니다. 살려냈는데요. 그 전에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정훈 선수가 좋은 공간을 좀 찾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직전에는 핸드볼, 이번에는 옵사이드로 볼 소유권을 좀 잃어버리는 모습. 하지만 이렇게 이제 좀 좋은 위치로 이제 침투를 해주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용인대 수비진의 부담을 주는 부담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되게 높게 띄운 공 반대편 전환 공간 많습니다. 박성결 드리블이 좋은 박성결 빼줬습니다. 클로 끊어냈습니다. 바로 또 압박을 해주는 박성결. 네, 마지막까지 이제 골킥보다는 스로인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박성결 선수예요. 네. 여기서 끝까지 공을 살려보려고 했었던 박성결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또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왼쪽 측면에서 이제 용인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1대0. 김화중의 멋진 프리킥 득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킥이 아쉬웠는데 일단은 뭐 당국대 최연석 골키퍼 그 용인대 고봉석 골키퍼 모두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에 있어서의 질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장면들이 사실 뭐 실수가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수비의 헤더 잘 돌아섰습니다. 용인대학교 중앙에서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좀처럼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용인대학교예요. 그렇죠. 지금 당국대학교가 선제 득점 이후에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구축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용인대 입장에서도 조금 과감한 시도보다는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본인들이 잘하는 그런 경기들을 좀 소화를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로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명 사이에서 볼을 그래도 지켜냈습니다. 오른쪽 빠르게 돌파합니다. 제쳐냈어요. 넘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반칙. 이번에는 또 최규훈 선수가 과감한 돌파를 우측면에서 보여주면서 파울을 얻어내는 장면인데 이런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 굉장히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또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을 잘 얻어냈습니다. 앞서 단국대학교도 이런 프리킥 기회에서 직접 골문을 노렸고 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용인대학교도 이런 기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용인대학교 붙여줬습니다. 헤더! 그대로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상혁 선수가 앞쪽에서 잘 잘라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킥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네. 네, 골문 쪽으로 강하게 붙어 들어가면서 앞쪽에서 이제 동료가 잘라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그대로 골문으로 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연석 골키퍼로서도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펀칭 태클로 끊어내보려고 했는데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용인대학교가 그래도 한 차례 공격을 전개해봤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져가고 있어요. 네. 지금 압박을 성공했습니다.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원터치 패스 좋아요. 밀고 있어요. 오른쪽까지
아, 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용인대가 잘하는 플레이를 한번 보여줬는데 중앙 쪽에서 원투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냈고 이번에 당대가 빨라요. 올라옵니다. 스피드 경쟁. 네. 지금은 조이제가 경쟁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뭐 득점은 전 경기보다는 좀 적게 나고 있지만 굉장히 또 두 팀이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네요. 네. 용인대학교 따내가 올라갑니다. 오른쪽 측면 오른쪽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기윤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왼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과감한 슈팅을 다시 한번 보여줬던 용인대인데 확실히 이제 슈팅 숫자를 늘려가면서 골문을 노리는 그런 횟수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당국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컨트롤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용인대는 지속적으로 오른쪽 라인 최규훈 선수 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날씨가 더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쿨링 브레이크를 통해서 선수들이 이제 지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선제골 장면이죠. 네, 너무나도 멋진 프리킥 장면. 네, 여기서 또 김종현 선수의 머리를 살짝 넘어가면서 워낙에 슈팅이 빠르고 강했기 때문에 고봉조 골키퍼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준결승 4강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4강전까지 총 109경기 펼쳐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408골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경기당 3.74골이에요. 네, 많은 득점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대회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기 일정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타이트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뭐 그걸 차치하더라도 굉장히 또 멋진 득점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네, 이번 대회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용인대학교. 일단 당국대 길게 걷어내는데요. 다시 걷어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용인대학교의 스루인. 지금 전반전 경기력은 양팀 모두 만족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당국대학교가 프리킥 상황에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이 공간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아크 정면 접어놓고 슈팅! 정말 좋은 찬스 양세형의 슈팅이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공간 패스가 시도가 됐고 여기서도 컨트롤이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슈팅 각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냈고 그대로 이제 슈팅까지 왼발 슈팅까지 만들어냈는데 이 슈팅은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네요. 네, 방향이 살짝 아쉬웠네요. 네, 굉장히 또 이번 토너먼트에서 네 골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조금씩 용인대학교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선제 득점을 허용하고 난 이후에는 좀 당국대학교가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네. 용인대학교가 그 주도권을 찾아오면서 현재 다시 한번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전방에서의 압박이 조금 더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압박 성공. 용인대학교 최전방에서부터 당국대학교를 강하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고봉조 골키퍼. 천천히 후방 지역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태근. 반대편으로 뒷공간 한 번에 봤습니다. 돌파합니다. 여기서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네, 하금성 선수 끝까지 따라가면서 볼을 살려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 볼이 일단은 최은석 선수에게 흐르고 말았고요. 조금 더 꺾었다라면 조금 더 위협적인 장면이 될 수 있었겠지만 사실 따라간 것만 해도 따라가서 이제 저렇게 시도한 것만 해도 팀원들에게 좀 투지를 불태울 수 있는 불사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왼쪽 빠르게 돌파합니다. 크로스 길게 올려줬는데요. 이 공 나가지 않았나요? 네. 살려냈습니다. 당국대학교 오랜만에 공격을 이어갑니다. 크로스 높게 떴는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터치가 됐어요.
중앙으로 연결. 두 명 사이. 경합 상황 치열합니다. 한 명 잘 쳐내고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세형 오른쪽 밀어줬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박산쪽! 박산쪽! 슈팅! 최기훈의 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네, 용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는데 여기서 양세형 선수의 돌파가 워낙에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있었던 최기훈 선수에게 연결. 여기서 또 두 명 사이를 돌파하는 멋진 돌파. 그리고 여기서 타이밍을 뺏고 난 이후에 왼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이 왼발 슈팅은 골문을 벗어나고 마네요. 수비수를 제치기 위한 동작까지는 좋았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용인대학교가 확실히 분위기를 가지고 난 이후에 좋은 슈팅이 두 차례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그래도 용인대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분위기 그리고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소유를 했다고 보이고요. 이 그렇습니다. 타이밍에 어느 정도 이제 동점골을 만들어낸다거나 더욱더 유효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남은 전반전 시간을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 용인대학교 조금씩 공격 기회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2대1 패스로 풀어 나왔습니다. 뒷공간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최기윤 오른쪽 측면 볼을 천천히 돌리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는 두 줄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뒷공간 한 번에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일단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네, 일단은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용인대학교 선수들의 속도를 살리는 이런 이제 플레이들의 두 번 정도 이제 혼줄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비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멍으로 이겨냈는데요. 반칙 아닙니다. 살짝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크로스 기회. 짧았습니다.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네, 확실히 지금 단국대학교가 수비적인 부분으로의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볼을 뺏어내고 난 이후에 앞쪽으로 나가는 속도를 살리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확실히 이제 수비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전방에 있는 양정훈 선수라든가 이상혁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은 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국대학교 올라갑니다. 공격 숫자 있는데요. 한번 접어놓고 패스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이상혁이 볼을 가지고 오른쪽 측면으로 조금 열어주려는 이제 볼을 한 명을 속이고 난 이후에 오른쪽 측면으로 좀 열어주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용인대학교가 빠르게 눈치를 채고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 패스 밀어줬습니다. 잘 돌아섰습니다. 중앙에서 왼쪽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크로스 기회. 좋아요. 헤딩! 골! 멋진 다이빙 헤더 득점. 이게 이번 대회에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성호 선수죠. 네. 정성호가 환상적인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의 올라온 크로스를 정확하게 머리로 이제 다이빙 헤더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이제 용인대학교가 분위기를 가지고 온 상황에서 빠르게 따라가는 동점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여기서 최규훈 선수가 열어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크로스 퀄리티 너무나도 좋았어요. 올랐습니다. 네, 민경현 선수의 왼발이 너무나도 빛났고 여기서 또 몸싸움을 끝까지 방해를 이겨내고 다이빙 헤더를 만들어냈던 정성호 선수의 집중력까지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코어 1대1 양팀 균형을 맞춥니다. 이제 다시 경기 원점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또 정성호 선수 지금 옐로우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태클이 조금 깊었습니다. 그렇죠. 위험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일단은 경고가 나왔고요. 뭐 다행히 김종현 선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김화중이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반대편 전환 길게 여기서 터치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 용인대가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전반전에 사실 실점을 허용을 했지만 그 이후에 분위기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좋은 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던 용인대거든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사실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조금은 좀 처질 수 있는 분위기가 처질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일단은 빠르게 또 동점골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뭐 전반전 남은 시간 그리고 후반전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었습니다. 자, 당국대 넘어왔습니다. 밀어줬고요. 박스 안쪽 크로스.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당국대도 조금씩 조금씩 역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비를 하던 타이밍에 실점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약 10여분의 정규시간 전반전 약 10여분을 주도권을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마련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네, 당국대학교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만들어낼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크로스 길게 올려줬습니다. 아, 살려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용인대학교의 스로인. 이제 경기 템포가 조금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약간 경기 템포를 죽이면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짧게 풀어나오고 있는 용인대. 하지만 마지막 패스는 끊겼습니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향해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경합을 시켜줍니다. 짧게 내줬는데요. 여기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확실히 용인대학교가 전방에 있는 선수들의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대를 압박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앞쪽으로 긴 패스가 이제 상대에게 넘어갔지만 그 과정에서도 압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을 뺏어내오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용인대학교 입장에서도 조금씩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점진 패스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가져갈 필요도 있어 보여요. 네. 중앙에서 압박이 거셉니다. 용인대학교 태클로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용인대학교 한 명 제쳐내고 계속 올라갑니다. 양세형이 빼줬고 한번 접어놓고 슈팅! 고! 역구물이네요. 아,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골문이 저런 식으로 끝에가 찰랑거리면 네.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워낙에 이제 휘는 각도가 좋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이제 이렇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최균 선수의 한번 접는 페인팅이 워낙에 좋았고 슈팅 파포스트를 보고 정확한 슈팅을 또 시도를 했던 최기훈이었는데 이 슈팅이 살짝 바깥으로 휘어나갔네요. 양세형과 최기훈의 호흡이었습니다. 이 두 선수가 확실히 용인대 최전방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성결 선수가 전반 초반에 조금 분위기를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다면은 전반전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지금 양세형 선수와 최기훈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또 좋아 보이고요. 네. 이번 대회 토너먼트 이후에 양세형 선수는 4골, 최균 선수는 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선수의 득점력이 굉장히 또 좋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 선제 득점을 만들어낸 정성호 선수도 많은 또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뭐 용인대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경기에서 29골을 넣었다. 엄청난 네. 득점 페이스. 그렇죠. 그 득점을 만들어낸 지금 공격수들이 다 전방에 배치가 돼 있어요. 네. 스코어 2대1. 그렇죠. 이번에도 양세형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고요. 네. 정성호 선수가 볼을 받아놓는 상황이 퍼스트 터치가 이제 돌아서면서 완벽하게 또 볼을 세워놨거든요. 슈팅을 할 수 있는 각도로 퍼스트 터치가 또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벽한 또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정성호입니다. 네, 여기서의 이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 이 돌아서는 과정에서의 퍼스트 터치 그리고 오른발로 침착한 슈팅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용인대학교죠. 지금 정성호 선수의 돌아서는 동작도 좋았고 지금 양세형 선수가 지금 수비 3명이 있는데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그렇죠. 이미 파악이 된 상태에서 수비에 대한 부분 당국대학교 수비수들이 양세형 선수에게 신경이 너무나도 많은 선수들이 집중이 되면서 정성호 선수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당국대 수비 입장에서는 양세형도 신경을 써야 되고 최기훈도 써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다 최전방 정성호까지 써야 되다 보니까 아 신경 쓸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용인대학교의 공격력이죠. 네, 용인대학교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끊어내고 올라가는 용인대학교.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최기훈 일단 수비가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최기훈 선수가 저돌적인 속도를 활용한 이제 돌파를 한번 보여줬었는데 아 확실히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또 좋아 보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쓰러인 용인대학교. 오른쪽에서 다시 걷어냈습니다. 사실 선제골은 단국대학교에서 나왔지만 경기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용인대학교가 좀 압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선제 득점을 만들어낸 단국대학교가 주도권을 좀 빠르게 잃어버리면서 용인대학교가 많은 이제 볼 소유 시간을 가져갔고 그 과정에서 또 좋은 장면들이 이루어지면서 용인대학교가 이제 조금 더 좋은 경기를 보이고 있었는데 일단 동점골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또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용인대학교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전반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현이 코너킥을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단국대학교도 역전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한번 공격해서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김화중이 올라갑니다. 김화중 중앙으로 연결. 공격 숫자 많습니다. 중앙에서 패스 연결 이어받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침투를 선택을 했었던 김동현 선수로 보이는데 일단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측면에 이제 동료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볼을 내줬거든요. 하지만 그 위치에는 지금 동료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용인대학교가 다시 한번 공격을 하겠는데 단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사실 이런 찬스를 뭐 득점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좀 유효한 장면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상대에게 부담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렇습니다. 본인 진영에서 천천히 풀어 나오고 있는데요. 유니폼을 끌어당겼습니다. 네, 이번에도 하금성 선수가 네, 굉장히 또 좋은 페인팅 동작을 통해서 측면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네, 굉장히 또 멋진 장면을 한번 또 보여주고 있는 용인인데 이제는 굉장히 또 여유를 가지고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팀이 단국대에서 용인대로 확실히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성호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리드를 안겼고요. 중앙에서 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4강전 장신 공격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또 돋보이는 그런 경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앞선 고려대 박호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해줬고요. 그렇죠. 이 최전방 자원들의 활약을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들이 뭐 언젠가는 또 리그에서 K리그에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아 이번에 미쳤습니다. 슛! 이번에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번에 박성결 선수가 앞쪽으로 침투하던 최규현 선수에게 또 굉장히 또 좋은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체 없이 그대로 슈팅. 하지만 이번에는 최현석 골키퍼가 워낙에 좋은 선방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규현 선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각도를 잘 줄이고 나왔던 최현석 골키퍼였습니다. 아 확실히 용인대학교는 전방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뒷공간을 팔 수 있다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서워요. 그렇죠. 왼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박성결 박사조 들어갔습니다. 박성결 오른발 네 굴절이 됐습니다. 확실히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을 활용을 하던 용인대가 왼쪽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중심을 이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용인대학교의 또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초반 초반에는 이제 왼쪽에 박성결 그리고 중반 이후에는 오른쪽에 있는 뭐 최기윤과 그리고 양세형 선수들을 좀 활용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왼쪽에 있는 박성결을 활용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양세형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세컨볼 돌아섰습니다. 오른쪽 한번 접어놓는데요. 약간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양세형 올려줬습니다. 헤더!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굉장히 또 먼 거리였기 때문에 헤더에 힘이 실리기 어려웠는데 지금 조희재 선수가 머리 쪽에 좀 부상이 있나요? 조희재 선수의 헤더 슈팅이었거든요. 머리끼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장면이 펼쳐졌는데 네. 확실히 두 선수 모두 볼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머리끼리 좀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아, 머리 쪽에 부상을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뇌진탕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다행히 두 선수 모두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전혀 지금 아직까지 조희재 선수는 좀 일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일단 조희재 선수가 엎드려 있는데 네, 일단은 충격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머리끼리 부딪히는 장면에서 사실은 1차적으로는 뭐 뇌가 흔들린다거나 뇌진탕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다행히 조희재 선수는 경기를 계속해서 재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인이 들어갔고요. 네. 네, 출혈에 대한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희재 선수의 헤딩하는 장면에서 또 뒤쪽에서 탄력을 받아서 헤딩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충격이 배가 됐습니다. 뒷공은 한 번에 노려봤습니다만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이 전반전 정규 시간에 모두 종료가 됐고요. 추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분이 주어졌어요. 네, 일단은 네, 일단은 뭐 조희재 선수가 아직까지 경기장에 돌아오지 못한 것 같은데 주장이자 그리고 또 핵심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용인대 입장에서도 중요한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희재 선수가 네, 지금 다행히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오네요.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조희재 선수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조희재 터치 길게 빼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런 장면들 이후에 경기장에 쉽게 돌아왔던 선수들 중에서도 몇 분씩 기억이 안 나는 선수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또 나가는 장면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다시 경기장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하프타임 때 다시 한번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지금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상으로 인해서 폼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런 식의 어린 선수들에게서 많이 좀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욱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용인대학교 빠르게 올라갑니다. 직접 계속 올라가는데요. 민경현 일단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붙여주는데요. 최연석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단국대학교 이 전반전 마지막 찬스를 살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드밴테이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연결이 됐지? 일단 조희재가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용인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4강전 스코어 2-1 용인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전반전을 2-1로 마쳤습니다. 네, 김하중 선수의 굉장히 멋진 프리킥 선제 득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분위기를 조금씩 이어나가던 단국대였는데 어느 순간 용인대학교가 분위기를 가져왔거든요. 측면 플레이를 통해서 분위기를 가져왔고 위협적인 슈팅 끝에 정성호 선수가 또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멋진 슈팅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하고 전반전을 마치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네, 결승에서 고려대학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승전에 올라갈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4강전 용인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용인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4강전 2차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프리킥 기회 왼발 꽂힙니다. 선제골 기록하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스코어 1-0. 아, 왼발 프리킥이 너무나도 환상적으로 들어갔어요. 네. 네, 이 장면은 일단은 용인대 입장에서는 위험 지역에서 첫 번째로 파울을 했던 게 프리킥을 내줬던 게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이었고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각도 왼발 각도 사실은 굉장히 왼발로 차기 좋은 각도였거든요. 네, 여기서 굉장히 힘이 실린 프리킥 니어포스트가 아닌 팝포스트를 노리면서 벽을 피해서 들어갔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고봉석 골키퍼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멋진 그런 프리킥이 만들어졌습니다. 야, 지금은 김하중 선수가 용인대학교의 골망을 그대로 찢어놨습니다. 그렇죠. 정말
강력한 슈팅이었고요. 네.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단국대학교가 프리킥 상황에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이 공간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아크 정면 접어놓고 슈팅! 아 정말 네. 좋은 찬스. 양세형의 슈팅이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공간 패스가 시도가 됐고 여기서도 컨트롤이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슈팅 각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냈고 그대로 이제 슈팅까지 왼발 슈팅까지 만들어냈는데 이 슈팅은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네요. 네, 방향이 살짝 아쉬웠네요. 네, 상황 굉장히 치열합니다. 한 명 잘 쳐내고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빨라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세형 오른쪽 밀어줬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박스 안쪽! 박스 안쪽! 슈팅! 최기훈의 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네, 용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는데 여기서 양세형 선수의 돌파가 워낙에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있었던 최기훈 선수에게 연결. 여기서 또 두 명 사이를 돌파하는 멋진 돌파. 그리고 여기서 타이밍을 뺏고 난 이후에 왼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이 왼발 슈팅은 골문을 벗어나고 마네요. 아, 수비수를 제치기 위한 동작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잘 돌아섰습니다. 중앙에서 왼쪽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크로스 기회. 좋아요. 헤더! 골! 멋진 다이빙 헤더 득점. 이게 이번 대회에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성호 선수죠. 네. 정성호가 환상적인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의 올라온 크로스를 정확하게 머리로 이제 다이빙 헤더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이제 용인대학교가 분위기를 가지고 온 상황에서 빠르게 따라가는 동점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여기서 최규훈 선수가 열어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크로스 퀄리티 너무나도 좋았어요. 올랐습니다. 네, 민경현 선수의 왼발이 너무나도 빛났고 여기서 또 몸싸움을 끝까지 방해를 이겨내고 다이빙 헤더를 만들어냈던 정성호 선수의 집중력까지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코어 1-1 양팀 균형을 맞춥니다. 이제 다시 경기 원점이에요. 태클로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용인대학교 한 명 제쳐내고 계속 올라갑니다. 양세형이 빼줬고 한번 접어놓고 슈팅! 고! 역구물 이래요.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골문이 저런 식으로 끝에가 찰랑거리면 네.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워낙에 이제 휘는 각도가 좋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이제 이렇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최균 선수의 한번 접는 페인팅이 워낙에 좋았고 슈팅 파포스트를 보고 정확한 슈팅을 또 시도를 했던 최기훈이었는데 이 슈팅이 살짝 바깥으로 휘어나갔네요. 양세형과 최기훈의 호흡이었습니다. 첫 경기에서 29골을 넣었다. 엄청난 득점 페이스. 그렇죠. 그 득점을 만들어낸 지금 공격수들이 다 전방에 배치가 돼 있어요. 네. 역전! 1대1! 골! 역전 용인대학교! 스코어 2-1! 그렇죠. 이번에도 양세형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수비라인을 무너뜨렸고요. 네. 정성호 선수가 볼을 받아놓는 상황이 퍼스트 터치가 이제 돌아서면서 완벽하게 또 볼을 세워놨거든요. 슈팅을 할 수 있는 각도로 퍼스트 터치가 또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벽한 또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정성호입니다. 네, 여기서의 이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 이 돌아서는 과정에서의 퍼스트 터치 그리고 오른발로 침착한 슈팅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용인대학교죠. 지금 정성호 선수의 돌아서는 동작도 좋았고 지금 양세형 선수가 지금 수비 3명이 있는데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그렇죠. 이미 파악이 된 상태에서 수비에 대한 부분 단국대학교 수비수들이 양세형 선수에게 신경이 너무나도 많은 선수들이 집중이 되면서 정성호 선수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단국대 수비 입장에서는 양세형도 신경을 써야 되고 최기훈도 써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다 최전방 정성호까지 써야 되다 보니까 수비 헤더 세컨볼 돌아섰습니다. 오른쪽 한번 접어놓는데요. 약간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양세형 올려줬습니다. 헤더!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굉장히 또 먼 거리였기 때문에 헤더에 힘이 실리기 어려웠는데 지금 조희재 선수가 머리 쪽에 좀 부상이 있나요? 조희재 선수의 헤더 슈팅이었거든요. 머리끼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장면이 펼쳐졌는데 네. 확실히 두 선수 모두 볼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머리끼리 좀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머리 쪽에 부상을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용인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4강전
스코어 2-1. 네, 먼저 도착하게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감독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김민재, 오상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고려대학교, 오른쪽이 전주 기전대학교입니다. 아, 과연 6경기에서 15골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걷어낸 공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올라가는데요. 선제골 기록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스코어 1-0. 네, 서동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았고요. 그대로 이제 골문을 가르는 슈팅을 보여줬는데, 이번 대회 조별 예선에서는 5골을 만들어냈지만 토너먼트에서는 득점이 없었던 서동환 선수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4강전 굉장히 중요한 시간, 중요한 경기에서 이른 타이밍에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이제 전주기전대학교의 수비적인 부분, 수비적인 운영을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을 3분 만에 깨트려버렸습니다. 아, 경기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서동환 선수가 사실 뭐 토너먼트에서 좋은 모습,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득점이 없었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네. 중앙 쪽이 비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라인이 좀 무너졌던 게 이제 전주기전대학교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이제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서동환의 침착한 마무리가 돋보이는 득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전주기전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올리면서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졌고요. 뭐 고려대학교가 이번 대회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85분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자신들의 플레이를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전주기전대학교. 아, 곽현재 선수의 동점골이 득점이 첫 번째 득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왔는데, 아,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수비에 너무나도 아쉬운 실책과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곽현재가 고려대학교의 골망을 가렸습니다. 아, 그렇죠. 아, 이번에는 상대 실수를 틈타서 곽현재 선수, 최대민 선수 두 명의 선수가 빠르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 여기서 클리어를 하는데 실수로 미끄러지면서 정확하게 클리어를 해내지 못했고, 도재경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여기서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볼이 그대로 너무나도 좋은 공간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른 시간에 만들어냈던 그 리드를 지켜내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수비에서 실수를 놓치지 않았던 곽현재입니다. 아, 양팀 오늘 첫 번째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박세준 선수가 오늘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2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에서 좋은 기량을 보여줬거든요. 자, 여기서 전주기전대학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전주기전대학교. 우경복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던 기대하는 선수, 네, 유남주 선수거든요. 네, 측면 좋은 위치를 파고들면서 볼을 잘 세워놨고요. 앞쪽에 수비가 한 명 있었지만 여기서 이 장면에서 볼을 잘 컨트롤 해내면서 퍼스 터치가 워낙에 좋았고, 여기서 오른발 각도를 잘 만들었고요. 여기서 또 이제 파포스트가 아닌 니어포스트 쪽으로 강하게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요즘 저런 반대발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는 선수들이 파포스트로 이제 감아차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 선수들도 그런 부분을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니어포스트가 좀 비게 되었고, 그 부분으로 대학교의 프리킥 붙여줬습니다. 반대편 길게!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재경 선수의 머리를 보고 이렇게 킥을 처리했던 김덕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머리에 맞춰내는데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볼이 이제 뒤쪽에서 앞으로 이제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재경 선수 입장에서는 뒤에서 날아오는 볼을 정확하게 머리로 이제 좀 갖다 대야 되는 그런 고려대학교 오른쪽에 노려보고 있습니다. 원투패스. 태백상기 제16회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4강전 2차전입니다. 용인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2-1. 용인대학교가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리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정성호 선수의 멀티골이 있었고요. 이제 정말 이제 그 최전방 공격수, 신장이 있는 이제 파워 있는 그런 공격수의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정성호 선수였거든요. 네,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멋진 프리킥 장면이고요. 네. 네. 선제골 장면 단국대학교 김화중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고봉주 골키퍼도 꼼짝할 수밖에 없는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이었어요. 그렇죠. 팟포스트를 정확하게 노리면서 네, 힘이 실린 프리킥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단국대의 김하중 선수였고요. 사실 단국대는 이 한 번의 찬스를 잘 살려서 이 스코어 1대0을 만든 거고요. 그렇죠. 이 장면은 굉장히 또 좋았던 게 여기서 지금 몸싸움을 네. 이겨내고 정성호의 다이빙 헤더 굉장히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장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몸싸움을 들어갔던 이경태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이겨내고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서는 또 양세형 선수의 패스가 또 빛이 났던 장면, 그리고 여기서의 퍼스트 터치, 그리고 오른발로 정확하게 골문 구석을 가르는 정성호 선수의 두 번째 득점이죠. 네. 이 정성호 선수의 슈팅도 좋았지만 저 돌아서는 동작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저 퍼스트 터치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통 저런 장면에서 이제 빠르게 좀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야 하지만 퍼스트 터치가 좋았기 때문에 오른발로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까지 볼 수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양세형 선수의 패스 그리고 정성호 선수의 퍼스트 터치까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확실히 용인대학교가 예선부터 토너먼트까지 확실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벌써 두 골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전 마지막 시간까지 주도권을 거의 놓치지 않고 경기를 플레이했던 용인대학교이기 때문에 후반전 지금 단국대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뭐 이제 선수 교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술적인 부분에서 혹은 이제 상대의 2선 공격수들의 날카로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던 단국대학교인데 후반전에는 어떤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용인대의 이제 공격적인 부분 속도를 살리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해결해내고 그리고 앞쪽으로 나가는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날카로움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이제 후반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단국대학교는 만족할 수 없었을 거고요. 이 용인대학교 입장에서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결과는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단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좀 개선점이 많았던 전반전 경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용인대 입장에서는 물론 선제 실점을 했지만 그리고 바로 따라갔고 바로 역전까지 만들어냈던 이제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하프타임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단국대학교 지난 8강전 홍익대전에서 굉장한 역전극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기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단국대학교, 오른쪽이 용인대학교입니다. 이제 양 팀 모두 8강전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둔 이후에 승부차기 끝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승부차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네, 승부차기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어느 팀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을 정말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두 팀이에요. 네. 현재 스코어 2대1 한 골 차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왼쪽을 파고듭니다. 왼쪽 측면 접어놓고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용인대학교가 따내고 올라갑니다. 박성결 빨라요. 제쳐냈어요. 박성결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왼쪽 측면 최기훈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몸으로 버텨주고 있어요. 최기훈 빙글 돌면서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최기훈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키핑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수비를 하던 상황에서 이제 남상준 선수가 좀 끝까지 좀 잡아 끄는 장면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거든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이제 최기훈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 측면에서 저렇게 상대의 방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용인대학교 측면에 있는 선수들의 기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왼쪽에서 프리킥 용인대학교 날카롭게 붙여줬습니다. 떨어진 공 수비가 먼저 따냈습니다. 이경태 전방을 향해 볼을 지켜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좁은 공간인데요. 잘 풀어나왔습니다. 단국대학교 수비 라인 높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이 후반전에 심태형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왼쪽 골라인 부근. 네, 지금 팔로 좀 네. 미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볼 소유권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두 선수의 신경전이 조금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조금 잘 밀어내면서 하금성 선수가 볼 소유권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또 양정훈 선수가 뒤쪽에서 밀면서 일단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또 다시 한번 신경전을 펼쳤던 두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포지션이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에서의 이제 신경전 굉장히 계속해서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단국대학교의 스로인. 오른쪽에서 높이 떴습니다. 전지 패스 밀어줬습니다. 중간에 끊어냈는데요. 용인대학교는 후반전에 수비 라인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단국대학교 후반전 초반에 빠르게 좀 동점골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주도권을 좀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일단 후반전 초반에는 나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용인대학교 지금 빠르게 템포를 살려봅니다. 오른쪽 측면 볼 살려냈고요. 1대1 시도합니다. 양세형. 오른쪽에서 다시 이어받는 양세형. 이 받아주는 선수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사실 측면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세형 선수도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볼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전환을 통해서 공격 전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이 단국대학교도 후반전에 이 전방에서의 압박의 강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고봉조의 킥 전방으로 길게 연결됐어요. 연결됐습니다. 정성호 박스 안쪽 정성호 일단 수비가 한 발 앞서서 걷어냈습니다. 김광희의 수비. 네, 확실히 전반전에 이제 두 골을 만들어냈던 정성호 선수. 네, 이런 장면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속도까지 보여주면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에 앞서 고려대학교 박호민 선수도 최전방 자원으로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정성호 선수 입장에서도 좀 욕심이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박성결 길게 다시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 최현석이 잡아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또 공중볼에서의 또 이런 능력을 한번 보여줬던 정성호 선수고요. 네. 뭐 아까 고려대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성호 선수도 이제는 좀 왼발 슈팅이 조금 네, 좀 의식되지 않을까. 머리로 한 골, 오른발로 한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이제 왼발로도 득점을 만들어내게 된다면은 또 해트트릭을 또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스트라이커라면 다양한 공격 옵션으로 골을 넣는 게 또 본인의 능력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보여주면서 오늘 뭐 몸싸움 능력이라든가 속도 그리고 뭐 간결한 터치까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이런 장면들을 또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이번에 좋은 패스예요. 이재욱의 패스! 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최기훈 선수가 이 뒷공간을 한번 침투해봤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뒷공간을 확실하게 또 침투를 해주면서 뒤쪽에서 넘어오는 로빙 패스를 또 받을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 용인대학교가 좀 지공을 펼치다가도 순간적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이런 패스들이 굉장히 또 날카롭게 날아가는 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공격 전개 작업이라고 보입니다. 네. 압박을 강하게 붙어줬습니다. 그 전에 나갔다는 판정. 네, 이렇게 선수들이 경합을 하는 상황에서 그 이후 장면에서 그렇죠. 서로에게 미안함을 또 표시하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훈훈하고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두 선수거든요. 네. 네, 저런 공중볼 여기서 이런 여기서 터치가 네. 짧았더라면 기회가 올 뻔했던 단국대였는데 그렇죠. 이 터치가 길었습니다.
이상혁 선수가 이번 대회 최전방에서 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장면에서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공격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게 이런 장면이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균 선수의 속도를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네. 네, 굉장히 수비 라인과 차이가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어느새 또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서 공을 받아줬어요. 그렇죠.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내려오는 속도까지도 빨랐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애매한 조금 의아한 그런 오프사이드 네. 선언이 나왔죠. 좋아요. 민대학교 빠르게 올라갑니다. 민경현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박성결 다시 한 번 다시 민경현 배 맞았고 슛! 골!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 이번에는 왼발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아까 이제 또 왼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정성호 선수가 왼발로까지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세 번째 득점 자신의 해트트릭을 만들어냈어요. 네, 머리로 한 골, 오른발로 한 골, 왼발로 한 골, 이렇게 세 골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정성호입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는 또 끊어낸 이후에 민경현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왼쪽 여기서 잘 끊어냈고요. 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파울이 선언이 되지 않고 이제 어드밴티지가 주어졌고요. 오른 왼쪽 측면에 박성결 다시 한번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욕심내지 않고 더 좋은 공간에 있던 네 정성호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그 슈팅 또 간결한 터치를 통해서 네 왼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지금은 민경현 선수가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고 정성호 선수가 오른발로 잡아놓고 왼발 마무리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간결한 터치를 또 보여주고 있는 정성호 선수. 두 번째 득점 때에서의 이제 퍼스트 터치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정성호 선수 굉장히 또 좋은 공격수로 대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아, 이제 스코어 3대 1입니다. 단국대학교 전진 패스 끊어졌습니다. 네. 잘 끊어냈습니다. 용인대학교의 좋은 수비. 하지만 단국대학교 역시도 8강전에서 홍익대를 상대로 극적으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죠. 90분 그리고 93분에 득골을 만들어내면서 3대1이었던 경기를 3대3으로 따라갔고요. 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모든 키커가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또 가져왔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당국대 입장에서도 일단은 득골 차로 스코어가 좀 벌어졌지만은 아직까지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아직 이 경기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용인대학교가 결승에 올라간다면 이 고려대학교 박호민 선수와 이 용인대학교 정성호 선수의 스트라이커 맞대결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확인했던 그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두 선수의 능력은 굉장히 또 흡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네. 일단은 뭐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선수, 최전방 공격수고 파워나 그리고 속도까지도 갖춘 그 득점력까지 갖춘 선수라는 것이 공통점이라면은 이제 정성호 선수는 퍼스트 터치에서 좀 강점을 보였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박호민 선수. 네, 박호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볼을 잡아놓지 않고 정확한 슈팅을 네, 보여줬던. 지금 머리에 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 전 장면에서 좀 파울이 선언이 됐죠. 네. 이 두 선수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결승에서의 매치업이 형성이 된다면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공격수들이 또 지금 대학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외국인 선수들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네, 주전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라면 충분히 자신들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짧게 주고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전진 패스 정성호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끝까지 따라가 줍니다. 오,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코너 플래그 맞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볼이 나가지 않으면서 또 굉장히 또 재밌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중앙에서 좋은 터치 보여줬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뒷공간 침투 살려낼 수 있을지? 지금은 패스가 길었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이제 용인대학교가 후반전에도 주도권을 조금 가지고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국대 입장에서는 뭔가 뭐 교체 카드를 활용한다거나 혹은 이제 뭐 다른 선택을 통해서 혹시 좀 이 주도권 분위기를 조금 가져올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여기서 패스 미스. 네. 아직까지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잘 풀어나왔습니다. 오른쪽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휘슬이 불렸습니다. 네, 양세형 선수가 드리블하던 과정에서 좀 터치가 마지막 터치가 좀 길게 떨어지면서 루즈볼 상황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볼을 가져오기 위해서 두 선수가 조금 경합을 하던 과정에서 양세형 선수가 좀 위험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일단은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양세형이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한 번에 뒷공간을 받습니다. 떨어진 공. 용인대 본인 진영에서 돌아서는데요. 넘어졌습니다. 당국대학교의 스루인. 네. 지금은 종아리 쪽에 근육이 좀 경련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하금성 선수인데 일단은 뭐 부딪히는 그런 장면 없이 갑자기 이렇게 또 쓰러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지금 순간적으로 미끄러졌기 때문에 근육이 그렇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몸 동작이 일반적이지 않은 동작이었기 때문에 근육에 좀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네. 한번 하자, 하자, 하자. 괜찮은 것 같아. 수비가 길게 걷어냅니다.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져가 봤는데요. 여유롭게 풀어 나왔습니다. 직접 치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광희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가운데로 붙여줬습니다. 좋은 터치 여기서 네 잡아내고만은 고봉주 골키퍼 이상혁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잡아놓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끝까지 따라갔던 이 수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그런 장면으로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상혁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용인대학교 풀어나왔습니다. 중앙에서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양세형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박성결. 박성결 스텝 오버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결 중앙으로 연결 원터치로 여유롭게 패스 연결하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수비가 클리어링 했는데요. 이 루즈볼도 용인대학교 쪽으로 향했습니다. 왼쪽 측면 좋아요.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박스 안쪽 접어놓고 다시 접어놓고 다시 접어놓고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너무 접었나요? 네, 지금은 타이밍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사실 조금 자신이 원하는 발이 아니더라도 이런 장면에서는 좀 슈팅으로 가져가는 게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처음에 타이밍을 한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슈팅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수비에게 읽히고 말았어요. 네. 이 패스가 워낙에 좋았는데 여기서 접어놓고 한 번 더 접어놓고 네. 접어놓고 이 수비 커버가 있다 보니까 슈팅까지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끝까지 또 잘 따라갔던 김태현 선수의 수비도 있었고요. 네. 박성결이 영리하게 반칙을 얻어냈고요. 네, 지금 이현우 선수가 준비를 하네요. 네, 이현우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네, 신명철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네. 용인대학교의 프리킥 기회 붙여줬습니다. 네, 맞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적극적인 이제 공간을 들어가면서 다이빙 헤더를 시도를 했던 정성호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머리에 맞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당국대학교도 교체 카드를 가져가면서 오늘 경기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더욱더 이제 기다릴 수 없다. 빠르게 좀 득점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체 카드고요. 네. 네, 전방에서 또 이현우 선수의 역할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박종광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단국대학교 후반전에 조금씩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지금 그 분위기를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장면이에요. 네. 확실히 용인대학교 벤치에서도 이 최전방 자원들의 압박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방에서 교체 카드를 통해서 좀 체력적인 우위를 통해서 압박을 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짧게 내줬는데요. 수비 블록에 막혔습니다. 중앙에서 당국대학교 헤더로 걷어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볼 소유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오른쪽 전환 끊어냈습니다. 이러면 용인대학교의 역습이죠. 역습 속도 빠르거든요. 네, 박성결 한번 템포를 조절합니다. 아, 용인대학교 선수들이 확실히 노련합니다. 그렇죠. 지금 앞쪽으로 나가다가도 이제 어느 정도 저지가 될 것 같은 타이밍이 오자마자 바로 뒤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지금 또 앞서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 조금씩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태클 피해냈습니다. 당국대학교. 짧게 내줬는데요. 좋아요. 옆으로 나왔습니다. 오른쪽 측면 뒷공간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네. 고봉주 골키퍼의 판단이 빨랐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를 통해서 측면 공간을 허물어냈던 단국대학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김동현 선수가 끝까지 대시를 해봤는데 고봉주 골키퍼가 굉장히 또 좋은 판단, 빠른 판단을 통해서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네. 중간적으로 올라가는데요.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정성호가 스피드를 한번 살려봤습니다. 확실히 정성호 선수 저 신장에 저런 파워 있는 플레이에 또 어울리지 않는 속도까지 보유한 선수거든요. 네. 네,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성결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풀어 나오고 있는 용인대학교. 왼쪽 측면 민경현 후방으로 빼줍니다. 이 용인대학교 입장에서는 당국대학교가 압박을 하지 않으면 굳이 전방으로 패스를 투입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용인대학교의 편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천천히 경기 운영을 하는 게 용인대 입장에서도 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당국대학교는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해줄 필요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왼쪽 빠르게 돌파합니다. 크로스 낮게 잡아내는 고봉주 골키퍼. 네, 지금도 용인대학교는 빠르게 나갈 생각이 없어요. 네, 확실히 당국대에게 필요한 건 슈팅입니다. 그렇죠. 지금 후반전에 슈팅 장면이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플레이들은 좀 잘 가져가고 있는데 마지막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플레이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당국대학교가 이제 후반전에 조금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길게 올려줬습니다. 비어 있는데요. 그대로 루즈볼 있죠. 있습니다. 슈팅. 아, 정말 좋은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당국대학교. 그렇죠. 당국대학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는데. 네. 아, 이번에는 이상혁 선수에게 연결됐던 크로스가 이제 이상혁 선수가 반대편을 보고 돌려줬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헤더가 약간 부정확했던 게 이제 경합 상황을 만들어줬던 그런 장면이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볼을 이어받은 이상혁 선수가 뒤쪽으로 내주는 상황, 그 장면이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정확하게 슈팅이 되지 않고 임팩트가 되지 않으면서 당국대 입장에서는 한 골 따라갈 수 있는 찬스가 너무나도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장면에서 당국대학교가 좀 공격에서의 실마리를 찾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지금도 떨어뜨려졌습니다. 박스 안쪽 강하게 붙어줍니다. 여기서 두 선수가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 이 장면은 네, 일단은 여기서 뒤로 내준 장면, 여기서의 슈팅이 디딤발에 맞으면서 정확하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 김하중 선수가 확실히 이제
왼발이 조금 더 좋은 선수다 보니까 네, 이 장면에서 오른발 슈팅이 조금 헛놓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당국대학교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오른쪽에서 프리킥. 굉장히 좋은 찬스거든요. 네, 김도윤이 준비합니다. 미리 나오지 마요. 저기라. 고 길에. 됐어. 보고 있어. 14번. 아, 김화중 선수가 준비합니다. 앞서 전반전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김화중. 붙여줬습니다. 잡아내고 있는 고봉주 골키퍼. 네, 굉장히 또 날카로운 궤적으로 킥을 시도를 했던 김하중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약간 높이 뜨면서 고봉주 골키퍼가 좀 잡아낼 수 있었던 그런 볼이 됐어요. 아, 전반전에 실점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고봉주 골키퍼 오늘 전체적으로 넓은 수비 범위도 보여주고 있고요. 안정적인 세이빙 능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도 많은 관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용인대학교 입장에서도 이제 고봉조라는 이제 든든한 골키퍼가 뒤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런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는 팀은 수비가 강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4강전의 기록을 봤을 때 이번에는 네, 수비가 그래도 커버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태클을 네, 깊었는데요.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일단은 문제가 없다라는 판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왼쪽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아, 여기서 루즈볼 용인대학교가 따내고 올라갑니다. 직접 왼쪽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정성호. 정성호 스텝오버 이후에 정성호 왼발 크로스 네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4-1. 네, 두 선수가 만들어낸 합작 득점이거든요. 네. 네, 최기훈이 끝까지 좀 볼을 배달을 해줬고 거기서 이제 측면으로 좀 볼을 빼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성호 선수가 다시 한번 측면 돌파 이후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던 최기훈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는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성호 선수는 3골 1도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또 정성호 선수. 아, 이번 경기에서 뭐 지금까지만으로 본다면은 단연 가장 돋보이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정성호가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고 최규윤이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또 용인대가 선수 교체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된다면 용인대학교 어느 정도 스코어가 벌어졌기 때문에 결승전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렇죠. 결승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또 쿨링 브레이크 상황에서 이정관 감독이 좀 급하게 작전에 대한 부분들을 지시를 하는 모습인데 네, 일단은 이런 시간들 좀 물을 좀 마시면서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제 바로 이틀 뒤에 또 결승전 고려대와의 결승전을 또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용인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 빠르게 이제 결승전을 준비를 시작하는 용인대로 보입니다. 아, 불과 이틀 후에 이 금요일에 결승전이 열리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단국대 입장에서도 사실 8강전에서 엄청난 역전극을 보여줬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살리고 싶을 거고요. 아, 하지만 이제 필요한 골은 세 골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래도 빠르게 한 골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당국대 입장에서도 일단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아, 당국대 입장에서도 조금씩 공격 기회를 늘려나가던 도중에 이 역습을 한번 허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또 단국대도 선수 교체를 준비를 하고요. 29번의 박준도 선수죠. 이제는 정말 이제 공격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박종관 감독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용인대학교도 교체 카드를 가져갔죠. 박한결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박한결 선수와 박한결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어떤 선수가 나왔는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뭐 박한결 선수는 박성결 선수 77번의 박성결 선수와 쌍둥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로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은 팀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이 두 선수의 호흡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접어놓는 과정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일단 단국대학교 바깥쪽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이 선수가 교체 뛸 땐 박한결 선수입니다. 네, 근데 지금 박성결 선수가 교체 아웃됐나요? 네, 지금 저희가 교체 아웃된 선수가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1번의 강영석 선수도 교체 투입이 됐네요. 네, 빠르게 처리했고요. 오른쪽 측면 이현우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그래도 스로인을 얻어냈습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에서 위치한 상황에서 조금 세트플레이 상황을 조금 살려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슈팅을 좀 아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과감한 슈팅들을 통해서 좀 득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단국대학교 김하중이 준비합니다.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라인을 무섭게 올리고 있는 용인대학교. 그렇죠. 최현석이 앞쪽으로 길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여기서 풀어 나왔습니다. 용인대학교 끊어내고 패스 연결해주는데요. 다시 이어봤습니다. 짧은 패스로 풀어나오고 있는 단국대학교 전진 패스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단국대학교는 이 네 번째 골을 실점한 이후에 좀처럼 분위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번째 실점을 허용하는 타이밍이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네, 부상 상황이 생기면서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심판이 인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은 경기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조금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서 실점을 했고 이렇게 스코어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단국대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좀 득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던지 패스 들어갔습니다. 연결됐어요. 여기서 해줘야 되는데요. 박스 안쪽 재차내고 넘어졌습니다. 판정. 네. 그대로 진행. 이번에는 이상혁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하지만 마지막에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슈팅이 없으면은 득점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거든요. 네. 지금도 한 명, 두 명, 세 명 재쳐내고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주심의 판정은 노 파울이라는 판정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살짝 좀 닿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정성호 선수를 빼주네요. 그렇죠. 28번의 진재선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고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3골과 1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어줬던 정성호 선수를 이제 어떻게 보면 결승전을 위한 체력 안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에게 기회를 또 주는 교체가 되겠습니다. 가슴으로 떨어뜨려줬습니다.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돌파하는데요. 박한결이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이 박한결 선수가 박성규 선수와 어떤 다른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 그라운드에 조금 더 빠르게 적응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체력 안배를 위한 이제 교체 카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결승전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이 남은 15분 정도의 시간을 확실하게 자신의 플레이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대학교 왼쪽을 공략해봅니다. 풀어나왔어요. 돌아섰습니다. 공간 있는데요. 오른발. 네, 이상혁이 과감하게 때려봤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슈팅을 할 수 있는 거리였고 각도였기 때문에 전방에 또 공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감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골문을 좀 벗어나면서 조금은 단국대 입장에서는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 용인대학교입니다. 네 번째 골의 주인공 최기훈 선수가 교체 아웃되고요. 네, 그리고 박경민 선수가 투입되네요. 네, 지금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이제 선발 출전했던 1선과 2선의 공격수들을 모두 바꿔주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네. 네.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교체를 가져가고 있는 용인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경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공격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 4명의 선수를 모두 바꿔주면서 결승전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네. 중앙에서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단국대학교 한번 나가봐야 될 텐데요.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반칙. 사실은 좀 위험 지역이 아닌 위치였기 때문에 좀 용인대학교가 파울로 끊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볼을 좀 깔끔하게 꺼내왔다라면은 더 좋은 상황이 됐겠지만 그래도 지금 하금성 선수의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방으로 길게 빼줬습니다. 지금 시간 정도 됐으면은 사실은 당국대 입장에서도 좀 전방으로 보내서 이제 이상혁 여기서 또 최한석 선수의 킥 미스가 나오네요. 아무래도 후방 지역이 든든해야 선수들도 마음 놓고 공격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용인대 지금 공격진의 4명의 선수들이 모두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압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뒤쪽에서 좀 볼을 돌리는 과정에서 상대의 압박에 대한 부분을 전혀 좀 고려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높이 뜬 공. 사실 용인대가 지금 스코어가 4-1이지만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또 경기를 새롭게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이제 다음 경기 그리고 앞으로의 시즌에 대한 이제 리그에 대한 부분들 왕중왕전 뭐 축의 대회 계속해서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들을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부분들 이장관 감독 입장에서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 무대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그대로! 네. 최현석이 잡아냈습니다. 단국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지금 스코어가 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뒤쪽에서의 플레이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중앙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해봤던 강영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도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요. 10분여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종현 선수를 교체 아웃시켜주네요. 네, 그리고 또 정승원 선수가 교체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7장의 교체 카드를 다 활용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네, 경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장관 감독은 기울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체력적인 안배 그리고 전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시즌과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왼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박경민 올라가는데요. 크로스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자, 이번에 단국대학교의 역습.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빠르게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끊겼어요. 그렇죠. 지금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용인대에 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엔트리가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이 계속해서 선발을 좀 많이 소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체력적인 부담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정훈이 올라가 보는데요. 굴자리 된 공 수비야 클리어링을 해냈습니다. 아, 확실히 용인대학교 선수들이 체력도 많이 남아있고요. 경기 운영을 영리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단국대 입장에서도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했다라기보다는 조금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스코어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들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천천히 패스를 전개하고 있는 용인데 잘 돌아섰습니다. 왼쪽 뒷공간 올라가는데요. 나 볼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빼줍니다. 하지만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오, 여기서 뺏기면 당국대도 위험합니다. 붙여줬습니다. 갑스트래핑 이후에 돌아섰는데요. 여기서 아 지금 최전방에 박한결 선수였는데 그렇죠. 신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스트래핑 이후에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 확실히 저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쌍둥이 두 선수가 굉장히 닮은 것으로 보여요. 네, 오른쪽까지 연결되는 패스 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단국대학교가 오랜만에 이제 역습 과정에서 이제 볼 소유를 좀 잘 지켜서 박스 근처까지 왔었는데 이번에도 패스가 조금 부정확하게 이어지면서 이상혁 선수가 좀 받을 수 없는 위치로 볼이 갔죠. 네. 아 이렇게 되면은 단국대학교 저런 패스 미스 한 번이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힘이 쭉 빠지면서 사실 조금 이게 또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의욕을 좀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단국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경기에 대한 부분들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후반전 83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4-1. 헤딩 떨어진 공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어요. 그렇죠.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슈팅을 이제 또 시도를 했기 때문에 휘슬 이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경민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네. 네. 박경민이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박경민 선수도 지금 이번 대회에서 이제 다섯 경기에 나오면서 또 두 개의 득점을 만들어 줬던 선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받지 않아도 될 카드를 좀 네, 불필요한 파울이죠. 네, 불필요한 카드를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강 감독 입장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인대학교 천천히 공격을 전개합니다. 볼을 계속 소유하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아 여유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용인대. 공간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빠르게 돌파합니다. 박경민. 네. 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44번의 백승원 선수죠. 백승원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하금성 선수가 나오네요. 네, 오늘 또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하금성 선수가 나오고 44번에 또 백승원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경기 감각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있는 이장관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체 투입이 된 용인대학교 선수들은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보여줘야 되고요. 지금 경기는 이기고 있지만 이 선수들도 팀 내에서 또 주전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의 기회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또 이정관 감독의 눈도장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단국대학교는 이번 경기는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오늘 사실 지금 또 홍익대와의 경기에서 기적적인 그런 또 동점골을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지만 네. 일단은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국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좀 기대하기 좀 어려워진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전방에 있는 이상혁 선수에게 조금 때려주면서 좀 제공권을 활용을 하는 그런 장면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한 골이라도 만회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당국대학교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용인대학교 좀처럼 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라인을 공고하게 형성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그렇죠. 앞쪽에서부터 이제 수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잘 지켜지고 있는 용인대예요. 네. 1대1 시도합니다. 바로 수비 커버가 붙어줬습니다. 그래도 스로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일단은 이현우 선수가 전방에서 투지를 한번 보여줬는데 일단 박스 안쪽으로 보내서 슈팅을 가져가는 상황이 조금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정면에서 선수들이 겹쳤는데요. 용인대학교 볼을 따내고 올라갑니다. 스피드 살려봅니다. 어깨 싸움. 이번엔 지지 않습니다. 남상준이 이겨냈습니다. 자, 확실히 중원의 용인대학교 선수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체력적인 부분에서 사실 당국대 선수들이 동료들을 쉽게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려운 경기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어요. 전병진 선수가 또 교체 투입이 되네요. 네, 이재욱 선수가 교체 아웃됩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이장관 감독이고요. 그렇죠. 이제 또 7장의 교체 카드를 다 활용한 이장관 감독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최대한의 교체 카드를 활용을 했고요. 네. 마지막까지 용인대는 테스트 그리고 체력적인 안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헤더가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용인대의 스로인. 굉장히 빡빡한 경기 일정을 치렀기 때문에 당국대학교 선수들 입장에서도 아 지금 더 뛰어줘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아 몸이 좀 안 따라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전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뭐 지금까지 예, 경기에서 좀 용인대와의 경기에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만 해도 굉장히 또 많은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연결해 줬습니다. 원터치 패스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뒷공간 패스 한 번에 여유롭게 끊어냈습니다. 조위재. 이 후반전 막판 용인대학교가 계속해서 볼을 소유하고 빌드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일단 뭐 후반전에 볼드 타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1분 정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요. 아, 빠르네요. 네. 수비 막고 나갔습니다. 네, 또 남상준 선수도 끝까지 또 뛰어주면서 클리어링 해내는 모습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좀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 지금 근육에 경련이 좀 온 모습이고요. 네, 양쪽으로 다 이렇게 아, 굉장히 훈훈한 모습입니다. 상대팀 선수 두 명이 두쪽 다리로 모두 만져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사실 또 남상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뛰고 싶을 거예요. 네, 팀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정말 다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전 추가 시간도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태백상기 제16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4강 용인대학교와 당국대학교의 경기.
용인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전반 초반에 김하중 선수의 멋진 프리킥 득점으로 앞서 나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정성호 선수의 3골 그리고 정성호 선수의 어시스트에 이은 최규훈 선수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4-1로 경기를 크게 뒤집어냈고 그 이후에 좀 경기 일정상 또 그리고 선수 얇은 선수층상 힘들었던 경기를 계속해서 치러냈던 단국대와 달리 이제 용인대학교는 좀 많은 교체 카드를 활용을 하면서 결승전에 대한 대비까지 했던 용인대학교 입장에서는 완벽했던 4강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인대학교는 이 후반전에 여유롭게 경기 운영을 하면서 체력도 좀 아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용인대 이장관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를 좀 빠르게 벌려주면서 스코어를 빠르게 벌려주면서 오히려 이제 고려대전을 더 준비할 수 있는 결승전을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확실하게 가져왔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승리팀 감독이죠. 용인대학교 이장관 감독을 곧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굉장히 여유롭게 네. 경기 운영을 펼쳤습니다. 네, 전반전 초반에 이제 약간 좀 뒤져 있을 때는 조금 예민한 모습도 보여줬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좋은 경기 운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팀 감독입니다. 용인대학교 이장관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단국대를 꺾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일단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아, 예. 초반에 좀 실점을 하면서 좀 선수들이 좀 흔들렸는데 또 선수들을 좀 가라앉히고 또 득점을 좀 빨리 우리 플레이로 또 득점이 빨리 이루어진 게 저희들이 좋은 계기로 돌아선 것 같아요. 또 후반에 선수들이 우리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상대는 분명히 넘어질 것이고 우리가 사이드 공략을 좀 잘하면 선수들이 많이 당황이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먼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흔들릴 수 있었는데 좀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셨나요? 일단 우리가 최고 잘하는 전방 압박에 대한 상대의 실수를 먼저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조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직적인 부분, 볼이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압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많이 실수를 좀 유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득점에 또 성공한 것 같고 상대들이 앞에 많이 치우치는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선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잘 생각했던 게 좋은 상황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는 여러 선수를 또 교체해주면서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안정감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고려대와의 결승전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기를 또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신가요? 무엇보다도 고대 명문팀이고요. 또 신현호 감독님이 워낙 저 전술가고 워낙 또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저도 한 수 배우는 자세로 또 잘 또 준비할 거고요. 또한 우리 용인대학교도 또 지금껏 저 잘 준비해왔고 경기 예선전에서도 모든 경기를 좀 주도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재밌는 경기일 것 같고 또 흥분될 것 같습니다. 또 신현호 감독님의 또 전술적인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또 그것까지도 제가 또 잘 준비해서 또 승리로 가져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이런 점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최전방에 있는 이 정성호 선수와 이제 고려대 박호민 선수가 모두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거든요. 오늘 정성호 선수의 활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선수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무릎에 대한 뭐 조금 부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조금 운동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선전에 풀게임을 뛴 게 한 경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 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본인의 또 의지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또 잘해준 것 같아서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굉장히 빡빡한 일정 속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 들리셨나요? 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선수들이 굉장히 빡빡한 경기 일정 속에서 많이 뛰어줬습니다. 이 체력적으로 힘든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예선부터 많은 선수들을 좀
여기 온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경기장에 다 들어간 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첫 번째 목표였는데 그 부분도 목표로 잘 이루어졌고 또한 전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7명씩 다 교체를 좀 하면서 선수들이 로테이션으로 좀 체력적인 부분도 잘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후반에도 또 선수들이 그런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 이제 한 경기 좀 선수들이 좀 단합해서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한테 승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학에 있어서 어떤 축구를 하는지 재미난 축구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또한 리스펙트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좀 펼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결승전도 재밌는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오늘 경기 승리팀 감독이죠. 이장광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득점을 만들어줬던 정성호 선수의 모습인데 이제 오늘 손 선수 또 정성호 선수 안 만나볼 수 없겠죠. 그렇죠. 오늘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정성호 선수의 골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터치가 좋았어요. 네, 굉장히 또 좋은 터치를 보여줬고 네, 이런 터치를 통해서 좀 또 이제 이 이후의 득점, 세 번째 득점까지도 굉장히 또 간결한 터치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또 멋진 그런 해트트릭을 만들어준 정성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골 장면 네. 정성호 선수가 오늘 오른발로 한 골, 머리로 한 골, 왼발로 한 골 이 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득점에선 어시스트까지 오늘 굉장히 자신의 그 활약에 만족을 할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생각을 할지도 한번 물어보죠. 네. 네, 오늘 경기 수훈 선수입니다. 용인대학교 정성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정성호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국대를 꺾고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승리한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우선 초반에 프리킥으로 먼저 실점을 했는데 저희 팀 선수들을 믿었고 저희가 절대로 질 자신이 없고 다 분명히 뒤집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팀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시 순조롭게 경기 풀어내면서 역전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표현으로 정말 멋있는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질 자신이 없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오늘 본인 이 3골 1도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본인 플레이를 평가한다면 좀 만족을 하시나요? 네, 그 초반 이제 예선전부터 감독님이 계속 로테이션을 기용하셨고 저희 이제 선수들 체력 안배를 해주심으로써 저희가 좀 더 위에 토너먼트에서 힘을 실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좀 더 좀 파워풀한 경기를 치를 수 있었고 제 플레이 스타일에서도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는데 머리로 한 골, 오른발로 한 골, 왼발로 한 골 넣었습니다. 아, 뭘로 넣는 게 가장 자신이 좀 있으신가요? 뭐 자신은 다 있는데 네. 그렇다고 기분 좋은 골은 머리랑 제 이제 약발인 왼발이 이제 득점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앞서 고려대학교의 경기에서도 이 박호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 이 박호민 선수와의 대결을 좀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고등 리그에서는 따로 만나서 이제 경기를 시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 스타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제 플레이만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굉장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각오 한 마디 들어볼게요. 뭐 교만하지 않고 저희의 초반 목표대로 우승을 향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후회하고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불상사를 맞고 꼭 우승으로 저희 이제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기력으로 결승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성호 선수 결승전에서도 이 멋진 득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수훈 선수 정성호 선수 만나봤습니다. 아, 역시 머리와 왼발로 넣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른발은 자신 있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약발인 왼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용인대학교가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6일 금요일 이 고려대학교와 용인대학교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결승전 대진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오늘 경기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해설에는 백종화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승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